북한 김정은이 열흘째 공개석상에서 보이질 않습니다. 한미훈련과 대북 선제 타격론이 나오던 시기와 겹칩니다. 그러면서도 연일 수해복구 선전전에는 열심입니다. 장민성 기자입니다. 김정은이 지난 7일 만경대 사적지 기념품 공장 시찰 이후 열흘째 사라졌습니다. 노동당 창건일이었던 10월 10일 금수산궁전 참배 행사엔 꽃만 보냈습니다. 어제 타도제국주의 동맹 결성 90돌 중앙보고대회에도 불참했습니다. 김정은이 가장 오랫동안 참석했던 건 2014년 9월로 40일 동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뇌사설과 실각설, 쿠데타설 등이 제기됐지만 발목 수술을 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잠행은 한미연합훈련과 선제타격론 등 강도 높은 대북 압박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고강도 압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경호 문제 때문에 실제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연일 수해복구 속도전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북한 선전 매체 메아리는 평안북도 온성군에서 20일 만에 5층 아파트 3채가 복구됐다며 하루에 한 층씩 쌓아 올렸다고 자랑했습니다. 또 다른 선전 매체 조선의 오늘도 수해 피해를 입은 6개 지역에서 20일 동안 11,000세대의 골조 공사가 끝났다고 했습니다. 김정은이 수해 복구가 마무리될 때쯤 나타나 대민 선전전을 벌일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장민성입니다.